농사는 풀과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농이나 여성 농업인에게 제초 작업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이제 제초 작업도 로봇이 스스로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존에 비해 작업 능률은 오르고 안전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엄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반적인 제초 작업. 이렇게 동력 예초기를 짊어매고 사람이 움직이면서 합니다. 제초 범위가 넓어질수록 힘은 힘대로 들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집니다. 산에서 이제 과수를 하시는 분은 승용예초기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다 이렇게 동력 예초기로 다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경우는 이제 몇천 평을 이렇게 깎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힘드시고. 사람의 개입 없이 나무 사이를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 로봇이 지난 자리에는 무성했던 잡초들이 깎여나가 쌓입니다. 고정밀 위성 항법 시스템을 적용한 자율주행 과수 제초 로봇으로 미리 경로만 설정하면 10cm 오차 안에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 로봇 측면에 작업기를 추가로 붙이면 나무와 나무 사이 잡초 제거도 가능합니다.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뿌리 쪽으로 우선 피가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했을 경우에는 더 이제 과실나무 키울 때더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저희가 관리 쪽으로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충전으로 5시간, 최대 2헥타르까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앞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있으면 로봇은 즉시 멈추고 경로에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다시 작업을 진행합니다. 네, 현재는 저희들이 조금 기술적인 안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저희가 현장 실증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얻어진 안정성을 확보한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들이 신기술 보급 사업까지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제초 로봇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했으며 관련 업체의 기술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